요즘은 저기 그 페이스북에 계신 분들을 많이 스케치하게 돼요. 이분은 이제 그 한채원님이시죠? 이름 좋죠? 한껏 채우실 것 같습니다. 자, 이름 가지고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, 그 홍수환 씨가 홍수반교로 champion, 엄마나 champion 먹었다 그랬었던 것처럼 쓰였. 오야지, 옛날 그 간판장이라고 그러지고 오야지라고 그랬었죠. 간판 오야지로도 했었고. 또, 그, 이 한채원 씨는 머리가 길어요. 좀 상당히 깁니다. 16mm 영사기하고 발전기만 딱 달랑 들고 전국을 움직이는 겁니다.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무슨 생각이냐면 이제 그 영화 제목에 관련된 것도 생각나요. 제목이 또 있죠. 흥행하지 못한 영화 또 하나 있습니다. 떠오르지 않는 태양이 있었어요. 참, 그러니 떠오르지 않는 태양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빛못 보겠죠. 참, 로또 복권 그것도 아직도 확인을 못했어요. 그래서 요즘 밀린 스케치를 하려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막상 그 확인하기가 싫어지는 이유가 생겼네요. 제 이름이 복권이었으면 좋겠는데 복권이 아니기 때문에 허전해 하기 싫어서 아직 까지 않고 있습니다. 자, 한채원 씨 이름이 좋아요. 한껏 채우십시오. 파이팅! 짠짠짠, 짠짠짠, 짠. 감사합니다. 여기서 사인들 할게요.